지금 이쪽 목을 보시면은 제 목이 이렇게 원래 평평하게 내려옵니다. 머리에서 2주 전쯤에 굉장히 심해졌어요. 2주까지는 안 되고 한 열흘 정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엄청 부었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찾아본 결과 목 뒤에 혹이라고 치면은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.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비대해졌고 지금 이게 뭘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 일단 찾아보면은 림프 아니면은 지방종이라고 합니다. 지방종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몰라서 이거 제거 수술을 할지도 몰라서 좀 머리 좀 짧게 잘랐어요. 지금 되게 부자연스럽죠?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게저 이쪽 면하고 다르게.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. 이게 만약에 심각한 거라면 걱정이죠. 아무튼 오늘 눈이 좀 내렸는데 아무튼 지금 병원을 갈 거예요. 저는 폴란드에 있고 폴란드에서 지금 의료 보험이 안 돼서 아마 돈이 좀 나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지만 한국 보험회사에서 해외 치료도 다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영수증만 잘 떼놓으려고 합니다. 되게 아프고 이렇게 목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. 잘 때도 조금 따끔거리고 일단 오늘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약물 치료로 할수 있으면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여기 9층 빌딩에 있는 럭스메드라고 하는 곳입니다. 가봐야죠, 이제. 진단을 좀 받았는데, 뭐, 저기 가서, 저기 수술실 같은 데 가라는 것 같은데, 가서 일단. 되게 크네요, 여기. 나름 사립병원이라 괜찮은 곳이긴 한데, 제가 예약이 없이 와가지고 여기는 수술실은 예약이 없이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돈도 많이 먹는데 의사소견서를 꼭 받아서 저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. 의사소견서를 꼭 받아서 해외에 진료 돈낸 것들을 다 해외 실비로 다또 보상 청구해야죠. 걱정이네요. 돈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수술을 끝 마쳤습니다. 일단은 턱이 잘안 움직이고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. 마취 주사를 놓는데 제가 허리에 통증 주사를 좀 놨었거든요. 그게 진짜 아픈데 이것도 엄청 아팠어요. 한 5분, 7분 정도 제거를 한것 같은데 굉장히 아팠고요. 마취를 해도 좀 아프고 지금은 굉장히 땡겨요. 내일 또 와서 하라는데 아무튼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. 와, 보험 없으니까. 그래서 영문으로 진단서 작성 좀 해달라고 했고, 이게 뭐 되게 친절하고 잘해주고요. 마스크 안 써도 뭐라고 안 하고, 제가 사실 한국이었으면 미접종자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, 폴란드는 진짜 미접종자에겐 천국입니다. 되게 친절하고 잘해줘요. 되게 말도 잘하고, 영어도 되게 잘하시네요. 생각보다. 집에 들어가는 차 안인데, 밥 먹을 기운 하나도 없고 입맛도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약국에 가서 약을 좀 많이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목에 상체에 그냥 어떤 충격도 오면은 다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미칠 것 같아요. 가는데 약국도 참 늦게 합니다. 아이고 이렇게 걸을 때 목으로 충격이 다 와요. 목이 좀뭐 팽창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다 와요 느낌이. 제가 가기 전에 수술을 할것 같아서 머리를 밀고 갔는데 면도를 또 했습니다. 아무튼 깨끗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뭐 피가 막 치솟고 막 그랬대요. 자를 때. 아무튼 피가 번져 있죠. 죽겠습니다. 오늘 약 먹고 빨리 쉬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자야 될지 모르겠어요.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. 다시. 아, 저기 마침 택시가 왔네요. 타야지. 도착을 했는데 금액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와코라고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 정확하게 사람들이 만나면 꼭 인사를 합니다. 그리고 저렇게 외투를 벗어놓는데요. 아, 예의 되게 바르죠?
뼛속까지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뭘 다시 빼고서는 그다음에 껌 같은 걸 넣어서 내일 또 오라고 합니다. 내일 또 와야 돼요. 오늘도 셋째 날에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. 엄청 춥네요, 오늘은. 오늘 날씨 진짜 추운데요. 병원이 이렇게 2, 3층에 이렇게 다 몰려있고 여기 회사 있는 게 빌딩입니다. 나중에. 아, 이런 게 병원이야? 이게 다 병원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딱 봐도 회사 빌딩 같이 생겼죠? 급식실 같은 식당도 있고, 여기 출입 통제도 있고, 이게 럭스메드는 이제 엘리베이터 갑니다. 이제 여기가 리셉션이고, 이제 제대로 이렇게 됩니다. 예약하고 그냥 진찰하러 갑니다. 시술을 마쳤는데, 검 같은 거를 넣었대요, 얘네다. 그리고 뭐, 처리할 게 많대서. 아무튼 이걸 줍니다. 이걸 또 다시 리셉션으로. 네 번째 통원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. 눈이 왔는데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. 여기에 폴스타 2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번에 여름에 봤던 차인데 이게 또 왔네요. 차가 그렇게 되게 크지 않고 되게 작아요. 약간 근데 이트론 좀 닮았어. 차가 왔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마지막 치료가 되기를 바라는데 병원에 아무도 없네요, 이제. 그동안 이 지방종인지 림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ICD-9인가 10이라고 그 병원 코드가 있었어요. 아니 병원이 아니라 그 진료 코드가 있었는데요. 그거랍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빼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병원에 갔다가 주말에는 직접 이렇게 다 소독하고 세척해내고 저기 따로 의약품은 저기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치료를 하고 왔는데요. 조금 짜증이 좀 났어요. 왜냐면은 지금 연말까지 왔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또 진료비가 그냥 일반 병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럭스메드 가니까 한번 진료 받을 때마다 185 OCOT 되니까 거의 한 5만 원 돈씩 이렇게 내는 건데 물론 치료 같은 것도 다 해주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다 붙여주고 해요. 그런데 그래도 이거 붙이러 가려고 제가 5만 원을 낸다는 건 너무 아까워서 수술할 거 아니면 오늘 좀 이거 끝냈으면 어떨까요?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 됐고요. 그 의사 아저씨도 되게 좋았고 되게 항상 즐겁게 치료 잘하고 나왔어요. 가면 항상 뭐 농담하고 서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왔고 이렇게 뭐 제가 미접종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물어본다거나 병원에서 어떤 제약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돈을 아끼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치료는 이제 딱히 필요한 거 아니면은 나중에 하자 하고서는 나중에 상태가 안 좋으면 나중에 하기로 봐서 아무튼 이제 제 머리에 구멍이 있다는 건 저는 그저께 이렇게 거울 보고 알았어요. 거울을 이렇게 비춰봤는데 구멍이 들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앞으로는 뭐든지 일 생기면 바로바로 가고. 근데 외국에서 병원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가면 참 좋겠죠. 그러니까 술도 거의 안 마신 지한 열흘 됐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줄여볼 생각이에요. 앞으로 뭐든지 몸에 안 좋은 거 있으면은 좀 많이 피할 생각입니다. 라면도 줄일 거고. 아, 진짜. 복잡한 일주일이었어요.